두 번 모두 갈비살에 다른 고기를 섞어 쓰고 있었는데요. 유행하는 그런 사실 시판의 느낌도 좀 나기는 나고요. 정통 떡갈비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갈비살만 들어있는 전통 방식 그대로의 떡갈비는 없는 걸까요? 추천문 끝에 담양의 한떡갈비 전문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주로 쓰는 그 소의 부위는 어떤 것들이에요? 이 갈비를 전체가 다 쓰는 거죠. 지금 이 갈비만. 갈비만. 갈비에 붙은 고기를 모두 써서 만들어지는 떡갈비. 다른 곳과는 달리 뼈와 살을 분리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실제 요리서 시즌에 있는 조리 방식 그대로 다지지 않고 칼집만 내가지고 양념을 해서 구워내는 것을 떡갈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궁중 음식 떡갈비. 확실히 그동안 시중에서 왔던 떡갈비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침샘을 자극하는 고소한 향. 맛은 어떨지 직접 먹어봤는데요. 고기의 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입안에서 이 고기의 육즙이라든가 이런 게 한 번 더 퍼지기 때문에 더 맛있다, 더 고소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갈비살 100%일 때 더욱 맛있는 떡갈비.